어떤 분이 더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량한 바다에서 겨우겨우 헤엄을 쳐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몇 년간을 그렇게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있던 이 무인도 앞을 큰 배가 지나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짓 발짓 다 하고 마침내 배는 그 무인도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이렇게 무인도를 둘러보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초막이 셋이나 있는데 뭘 하는 곳이냐고 물으니까 아, 저건요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오두막은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오두막은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아, 설렁합니다. 여러분, 무인도에도 교회는 필요하고 또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요. 오늘 시편 84편을 읽었는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시편의 이름에 걸맞게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아주 역력합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 물을 끓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찌라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함께 연결되면서 더 강렬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집 또 주의 전을 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열망하고 있는지를 이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2절은 더욱 감동적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사랑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모하다라는 표현도 창백하게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하고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짐을 갈망하고 사모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긴 몸이 아픈 병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사병이에요. 일종의. 자, 그럼 어쩌다가 오늘 시인이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시편 84편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작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라고 우리 성경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다윗과 동행했던 고라 자손의 기록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의 저작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던 상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쫓기고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타협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고 예배를 빼앗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에 너무 올라가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고 부릅니다. 이 삼중적 고백은 하나님만이 자기가 지금 직면한 이 고통, 그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신명은 전쟁과 관련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면면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차라리 새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비둘기와 참새는 마음껏 하나님 성전에 둥지를 틀 수 있는데 타여해서 그렇지 못한 자기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면 그는 빼앗긴 보좌, 화로운 궁궐에서의 그 생활, 뺀 군사들이 지키는 그 백향목 궁전에서 누리던 그 많은 기득권, 그 어떤 것도 아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마음껏 그분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행복을 선포하면서 그걸 너무 부러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가 뭘 부러워하는가, 그건 지금의 내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좌표입니다. 내 모습은 그저 거울 앞에 이렇게 서면 알 수 있지만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아니 최근에 내가 정말 부러워하고 싶고 하고 싶고 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바로 지금의 나의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 10절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잘 알려진 구절이면서 이 시편 84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예배를 너무 갈망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청소부라라도 뒤치다꺼리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게 나는 더 좋습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시인의 갈망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더 낫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가치를 두고 저울질을 합니다. 가성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첫날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전에 한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 가치. 근데 이 더 낫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지금 자신이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이게 정말 우선적이고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이 결정은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할렐루야. 일부에는 사람이 적었는데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훨씬 아멘이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마스크를 다 차고 나오셨거든요. 참 오늘 이 시편은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 좀 길 수도 있는데 정말 설명할 게 많아요. 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의 전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을 연인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인의 꿈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아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자 4절이 그 내용인데 이번 번역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시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은 성전에 거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어떤 친구가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아들 될 만한 뭐 시험을 패스하고 자격증을 딴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그분의 의로 가리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분의 그 가리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가면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깊은데 어떻게 이걸 드러내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받은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숭배합니다. 돈, 자식, 권력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한낱 선물에 불과해요. 우리의 숭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주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유일한 가치를 지닌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고백과 가치를 담아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거든, 예배.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했잖아요.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쳤다면 다 가르친 거예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축복의 근원 되신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쭉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저 우리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만 사람 만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어지는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목적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그분을 평생 찬송하는 존재로 출애굽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매맞고 살던 이스라엘을 그 작고 초라한 민족을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거룩한 성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하는데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전담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정권 과목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뒤에 매달려 있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날마다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우리 구원의 목적 모두가 그분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온 지구촌의 모든 종족이 엉뚱한 우상에 코박고 우상 숭배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학의 구원의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와 허물로 완전히 무너진 거들난 우리 인생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올해도 우리가 윙크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실은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존 파이퍼는 이걸 정확하게 바로 얼마나 그분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존 파이퍼는 선교의 목적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이 목적대로 예배해야 될 인생이 예배를 안 하니까 목적대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선교이고 선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해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이 찰나의 삶을 끝내고 천국 가면 뭘 할까요? 그 많은 영혼의 시간 동안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너무 심심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배를 깔고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이면서 연구 안 해도 사실 되는데 자,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가지 있는 것을 다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최근에 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세상에 배로 올랐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일컫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다 나오고 또 세 번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감탄문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되다. 그 사람은 진짜 복되다. 그 사람은 참 복되다. 4절, 5절 12절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게 세 단락으로 되어있네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차라리 거기 사는 사람이 부럽다는 거. 또 5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있다. 시온산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그분 만나러 딱 올라가는 길에 들어선 자가 이미 복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2절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아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분이 드러나야 돼 이렇게 은근히 있으면서 우리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지가 잘한 것처럼. 그러면 그분은 너무너무 싫어. 그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옆으로 비키셔야 돼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정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데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넣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데, 여러분 반대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할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 이런 고통이 있으셨나요? 막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만났는데 카페에서 3시간 막 머리를 맞대고 온갖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이어폰을 끼고 또 통화를 했어요. 막 근데 못 만난다. 그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달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이 준 게 하나도, 설교 다 하고 준비할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은혜도 별로 없어. 차이가 없어요. 현장에 오신 우리 장로님 몇 분 교육자들은 알지만 우리는 더 간절했고요. 더 절절했고 새벽기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고요. 근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이번 코로나 문제로 두 달간 현장 예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하고 싶은 열망들이 넘쳤어요. 처음에 앞부분에 한 달 전에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몰래 어떻게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하루 머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교역자들과 나누었는데, 한국에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인데 헌금이 다 반토막 나고 뭐 30%로 떨어지고, 근데 저는 우리 현금 통계를 매주 제가 결제를 하지만 잘 안 봐요.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해서. 근데 지난주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칸을 다 끄어두셨더라고요. 영상 예배로, 아니 온라인으로 오는 헌금과 실제 헌금은 나도 처음 봤어요. 보니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제 생각에 주일 헌금은 진짜 다 줄었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주일 헌금이 60, 70%를 다 온라인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빈둥빈둥 노는 걸 또 제가 못 보잖아. 당신들은 뭐 하느냐? 나는 설교하는데 왜 여기 내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냐? 아니 집에 예배 못 드리고 뭐 연세도 있는 분들은 이런 매체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만 또 나한테 쪼여가지고 전부 뭐 아이패드 들고 노트북 들고 또 다 갔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서 뭐 인증샷 올리고 뭐 한 100장 올리면 제가 수고했음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들은 얘기를 들려주는데 참 그것도 감동스럽더라고요. 주일 헌금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걸 꼬기꼬기 모아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동안에 마스크 만드는 일, 그 입주하는 분들에게 선물하려고 자기도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를 수천 장 기부하시고 헌금 기증하신 분도 많으시고 또 마스크 수천 장을 기증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지금 본인이 이사하는데 돈이 없는데도 수천만 원을 들고 오셔서 어차피 없는가 봐 전도하고 성교하고 얘기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본인이 극구 이름을 밝혔어. 내가 우리 재정부 장로님 부르셔서 내가 플러스 전화 전달했습니다만 매일 저녁 여러분 헤어져 보면 떨어져 보면 진짜 사랑하는지 표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12절이 오늘 이 시편 84편의 끝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복되게 만드는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이 의지가 바로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축복의 근건데, 여러분 막 기도 크게 가면 침이 18m 뛰었다고. 난 12m밖에 안 뛰는데 넌 18m나 날아갔냐? 이 침튄 거리 보고 믿음 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어느 정도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발현이 교회를 찾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믿음의 구현이에요. 내가 어디에 기대 있고 뭘 의지하고
내 삶의 진짜 우선가치가 뭔지 이걸 다 보여주는 예배는 하나님 의지와 믿음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딱 보면 거기 다 들어가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들어올 때 막 바지 춤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았지만 주의 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를 하나님이 그냥 두게 쓴 거. 목동이 왕이 되고 시시한 왕이 아니라 중근동의 왕자가 되고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리더고 닮고 싶고 축복의 대명사고. 여러분, 오래전에 뉴욕타임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을 찾아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12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예배를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한국교회 좀 가고 싶은 교회들 몇 교회를 행정실에서 준비해주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내가 성도 입장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러 가는데,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가보면 뭐 그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좋은 면을 보려고 하니까 참 진짜 이분은 다윗처럼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걸 내가 느끼는데 시간, 알게 된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4부 예배를 드릴 때 많이 간대. 여러분, 예배를 4번쯤 인도하고 나면 힘이 정말 늘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라도 뒤에 마이크를 받아서 인도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아요. 실제로 제가 그럴 때도 있는데, 이분은 4부를 마치면서도 또 찬송이 하고 싶어가 예배를 요거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분의 저런 면을 참 좋아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만일 완벽해서 나를 쓰신다면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창조의 이유, 죄에서 구원한 이유, 자기 아들 죽여서 살려낸 이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 천국 가서도 우리는 그거 할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드리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 이 최근에 이런 예배들은 참 아쉬움이 많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환자나 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참 소중하고, 저는 특히 이번 이 상황을 준 전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뭐 휴대폰이나 전화로 막 무슨 이렇게 경고 문자 오면 제가 예민하니까 아 막 짜증이 나더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래, 이게 준 전시다. 그럼 이거 문자가 나로 오는 건 이게 공습 경보인데, 지금 공습이 있을 때니까 주자라 고마워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두 달간 드렸던 이 어정쩡한 예배는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가 필요하고, 예배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다 못하고요. 조금 할까요, 그러면? 그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걸 회당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에서 성경 공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다 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워하면서 70년을. 그래서 2년 정도쯤 성전이 없었어요. 학계나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왜 너희 집은 지으면서 성전을 짓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앞에 예배는 아닌데 신앙적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는 공식화할 수 없는 준전시 상황. 전쟁이 벌어지면 예배 못 드리죠, 당연히. 근데 다행히도 이 시대가 이런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와중에 좀 정같이 여러분 예배 딱 끝나면 그 인터넷 히팅 수를 보시면요, 설교가 딱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실황되는 예배를 본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설교가 곧 예배가 아니거든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처해진 어쩔 수 없는 잠정적인 조치였다는 것,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모임입니다.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교회는 모일 때 교회다움을 뽐내고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 측 총회장이 지난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회복하자. 일곱 가지 규칙을 준수하면서 영유아 기저질환자 또 노약자들은 예외이지만 좀 꼭 진정한 영적 가치,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가치 회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러 가는데,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세 번 감탄문으로 나오는 중에 이 5절이 참 주목할 만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힘을 얻는 통로예요. 성도는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배 힘으로 다 살아. 근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시온산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그 시온으로 가는 길에 딱 들어서면 이미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건 이 시온의 대로라는 히브리 원문 메실라라는 이 단어는 사 올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꾸 길이 아닌 데를 반복해서 밟아서 단단해져 길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을 받는 날 이 길이 열려요. 근데 아직은 가기에는 좀 거친 길인데 그 길을 밟고 가고 또 가면서 이게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이 열려진 통로로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꽉. 우리 부모님 계신 최윤식 목사님 어머님은 대구 분이에요. 그분이 대구 출신인가? 제가 여기 왔을 때 벌써 내가 우리 예배 가끔씩 오신데 와서 그 집에 아주 다 수제들이에요. 다 의사고 뭐 또 신앙생활 정말 잘하세요. 뭐 근데 제일 못한 사람이 우리 최윤식 목사예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네. 어머니가 늘 이제 우리 한성교회 와서 깨어지고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됐는데 그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참고로 관료 열고 이 집 사람들이 공부를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내 인생을 다 걸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치과병원을 크게 하는데 손님이 터져나가요. 기도 받아야 이빨 뽑아주고요. 캄보디아의 어마어마한 선교센터 병원을 세우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는 강아지도 새벽 예배 나가야 돼.
손님도 왔다가 새벽기도 안 가면 아주 안 되는 그런, 누가 그런 집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 오늘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최고 가치가 있고 최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다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영 드리겠습니다.